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두를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소서. 주님께 바라는 너희가 모두 굳세게 마음 들가져라. 오늘 제2독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복음 환호송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때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경비병들과 군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예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군인들과 그 사령관과 유다인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는데 가야파는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을 냈던 자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사제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사제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아니요.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사제 안나스는 예수를 심문하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말해왔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내가 숨어서 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한 말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내 사제님께 그게 무슨 대답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에 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 대사제 가야파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아니오. 그때 대사제의 종으로서 베드로한테 귀를 살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나서면서 그를 몰아세웠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화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총독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라.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물었다.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반문하셨다.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